달버드레님 사연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집, 두 번째 이야기. 혹시 당신도 귀문이 열려 있다면. 안녕하세요. 달버드레입니다. 지난번 사연인 나홀로 집에 사건 이후 약 1년 정도가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당뇨와 치매로 몸이 불편하셨던 할머니께선 응급실에 자주 입원을 하셨는데 그날도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약간의 치매가 있으셔서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했기에 다른 가족들이 응급실에 가 있는 동안 하룻밤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어서인지 저번처럼 쎄한 기분을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안방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전 그때 일이 생각나 엄마 옆에 꼭 붙어있어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 방 안은 답답하니까 거실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거실에 이불을 펴고 엄마와 둘이 짧은 수다를 떨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자리가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평소에 자던 곳이 아니라 그런가 싶어 자세를 바꾸어 자기 위해 몸을 뒤척이려는 순간 들려오는 발소리. 혹시 맨발바닥에 약간 습기가 찬 상태로 방바닥을 걸으면 나는 소리 아시죠? 그 쩍쩍하는 발소리가 현관에서부터 안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안방 문 앞에 멈춘 순간 그 발소리가 걸어온 방향으로 어린아이들이 우다다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기절하듯 잠이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9시였고 엄마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다 드신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막 일어난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어? 우리도 아침 먹을까?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전날 밤에 들었던 발자국 소리들은 그저 꿈이겠거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워낙 가위에도 잘 놀리고 예전 사연으로 이야기 드렸던 애증의 아기 귀신에게 시달리던 때와 비슷해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죠. 아침을 다 먹고 엄마는 피곤하다며 조금 더 주무시겠다고 하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누워 TV에서 마침 방영 중이었던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봤던 편이라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만 들으며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게임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되자 TV 소리를 듣고 있던 제 귀가 어느새 그 울음소리의 출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러 들어간 방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혹시 또 최근에 싸우셨었나 하는 생각에 하고 있던 게임을 멈추고 울음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늘 단단하실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이 우는 소리에 저 역시 마음이 철렁했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렇게나 서럽게 울고 계시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랑 할아버지 때문에 숨죽여 울고 계신 건가?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위로라도 해드리자는 생각이 들자 바로 게임을 끄고 조심스레 엄마가 계신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괜히 제가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눈치채서 방 앞까지 온 걸 알아차리시면 또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아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방문 앞에 서니 확실히 엄마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안쓰러워.
울고 싶을 땐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우세요 하고 나름의 든든한 지원군 위로 멘트를 장착하고는 문고리를 살짝 돌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울어? 어? 우냐고 물어보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온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울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눈물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야? 내가 방금까지 들은 그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야? 귀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를 이 방까지 끌고 온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문을 닫고 거실 소파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TV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목소리로 흐느끼는 소리를 낼 수 있던 사람은 저와 엄마 단 둘 뿐인데 그럼 그 소리는 도대체 누가 낸 걸까요? 오후가 되니 아빠와 고모도 집에 돌아오시고 엄마도 일어나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수다 삼매경에 빠져있을 때쯤 전날 밤과 그날 아침에 들었던 발자국 소리와 울음소리에 대해 어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고모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이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너도 그런 소리 들었어? 나도 가끔 답답하면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종종 맨발로 누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둘째 딸이 물 마시러 나오는 줄 알고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울음소리. 나는 너처럼 그 흐느끼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었어. 어느 날 둘째 딸은 씻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차지러지도록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의 뭐 비명을 지르듯이. 난 그래서 둘째가 씻다가 뭔 일 난 줄 알고 얼른 냅다 화장실로 갔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씻고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 너 화장실에서 울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운 적이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실신하듯이 자지러지게 울던 애가 너무 멀쩡하게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게 귀신이 우는 소리구나 했다니까. 고모가 들으셨던 울음소리와 제가 들었던 여자의 울음소리가 같은 소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일이 생긴 지 얼마 후 2주일 뒤쯤 다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모인 자리에서 고모가 스님께 들은 이야기라며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고모와도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신 그 스님께 고모와 제가 겪은 일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여쭈어봤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보들이는 혼자 이 집에 오게 하지 마. 죽은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정말 안 좋은 거라고 하셨어. 죽은 사람 울음소리가 그 집안에 누가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차라리 그나마 낫지. 근데 그게 아니면 집안에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는데 그 소리를 보드레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보드레는 혼자 이 집에 오지 마. 오게 되더라도 꼭 누굴 통행해서 와야 한대 스님께서.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이런 귀신과 관련된 일이 많았던 탓인지 평소에 웬만한 일로는 절대 동요하지 않는 부모님도 이러한 일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믿어주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혼자 방문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모와 제가 경험한 것이 유사한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 또한 이젠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앞으로 다시는 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를 그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르게 되어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그 집 바로 아래층에 있던 무당집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유난히도 이 집에서 귀신을 많이 보고 접했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이 모든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귀문이라는 것이 열려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귀신과 관련된 일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귀문이란 음양오행설에서 귀신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인데 귀문이 열린 사람일수록 귀신이 드나들기 쉬워 이를 통해 귀신을 보기도 듣기도 하며 또 아무 곳에서나 사주를 보면 무당이 될 팔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답니다. 저 역시도 엄마가 제 대신에 보신 사주에 의하면 자칫하면 무당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사주를 보러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마침 어릴 때부터 귀문이 열려 있던 제가 공포 괴담과 만화, 소설들을 너무 좋아해 온갖 귀신 이야기를 찾아 읽으며 귀신들을 끌어모았고 할머니의 칠순잔치 이후 너무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던 작은 고모의 외로움과 분노 등 모든 것들이 들어맞아 제가 여태껏 귀신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품어주신 덕분에 더 이상은 그때만큼 느낄 수 없게 되었지만 최근에도 종종 귀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한두 번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었고 집에서도 동생의 뒤를 지나가던 귀신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할 때 즐겨 듣는 공포라디오를 며칠 끊기도 했었죠. 일을 할 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섭님의 공포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놨었습니다. 일할 때 집중이 최고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긴 줬었나 봅니다.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그때에 비해 공포라디오를 듣는 횟수가 줄어드니 또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혹시나 너무 무서운 것만 찾아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이러한 일들을 오래 겪다 보니 이게 기분 탓인지 정말 귀신을 만났을 때인지에 대한 그 차이가 다르다는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 착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역시 귀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귀신이 보이는 게 특별한 능력 같기도 또 별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무섭고 힘들거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지금은 달보드레가 아닌 다른 닉네임으로라도 열심히 채팅에 참여 중입니다. 모두 같이 나가는 문이 없는 행복한 섭님 방송에서 만나요. 그럼 섭님과 석구님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